지난 영상에서는 재단이 확보한 기계신 메카네의 세 번째 조각, 주변의 모든 것을 금속으로 만들어버리는 원판인 SCP-271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치는 대신 생명체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271과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비교적 좁지만 물건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 271, 그리고 그렇게 변한 대상들을 무자비하게 흡수해 성장하는 88이까지 이 세 개의 조각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탄생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답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특별한 존재답게 신의 조각 중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도 발견되었다는 사실. 오늘은 신의 언어를 깨우치게 만드는 네 번째 기계신의 조각 SCP-113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상당히 위협적인 변칙성을 가진 신의 조각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면서 재단은 교단의 아지트를 습격해 조각을 탈취하는 데 더더욱 집중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의 일리노이주 오멀시에 부서진 신의 교단의 전초기지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재단은 즉시 기동특무부대 델타5, 통칭 선두주자를 파견해 습격에 성공한답니다. 이후 전초기지 구석구석을 살피던 요원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수상한 입구 하나를 발견했고 수색 과정에서 치매에 걸린 듯 보이는 노인 한 명을 발견하는데요. 처음만 해도 포로의 가능성을 두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인은 갑자기 위협적인 태도로 선방을 날리려 했고 요원들은 즉시 노인을 제압, 그의 소지품에서 요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한답니다. 하지만 요상한 건 물건만이 아니었는데 노인이 있던 지하실을 둘러보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문서가 있었기 때문,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요원들은 즉시 문서와 소지품을 재단으로 옮겼고 확인 결과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판의 형태부터 현대의 서류 형태까지 전부 자필로 작성된 수백만 건의 문서가 연대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특히 가장 오래된 문서는 교단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보다도 수천 년 전의 것임이 밝혀지는 등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답니다. 네, 이 문서들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서 작성에 사용된 서로 다른 수백 가지의 언어들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현존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 즉 단 한 글자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는데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인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 박사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만 당시 노인의 상태가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할 만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요원들의 증언을 들은 박사들은 문득 현장에서 입수한 노인의 소지품이 문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고 실제로 놀라운 변칙성을 확인, 즉시 SCP-1139로 지정했으니, 1139는 높이 20cm, 밑면 5cm의 금속재 직류면체 블록으로 측면에 여러 글자들이 돌기 형태로 수사있는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글자들은 직접 보거나 사진으로 보는 경우 보는 사람에 따라 익숙한 언어의 문자가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환각 효과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1139가 가진 변칙성의 힌트. 네, 1139는 언어와 관련된 변칙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1139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말하거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심지어 낮은 지능과 교육 수준 탓에 원래 말하기 이외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1139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익힌 언어만큼은 능숙하게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또한 동시에 여러 명의 영향을 받으면 전부 각각 다른 언어를 익히게 되는 등 새롭게 익힐 수 있는 언어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전 개이득인 변칙성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바로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를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는 1139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는 여전히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상태가 된답니다. 네, 기존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는 1139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 언어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하다는 것. 네,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언어를 한순간에 새로운 언어로,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언어로 바꿔버리는 변칙성이라니. 박사들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신비한 언어로 쓰여진 문서들이 1139를 이용해 쓰여졌다고 확신, 역으로 1139를 잘만 활용하면 문서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했고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1139의 변칙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으니,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낸 1139의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모두들 안녕!